폭스 TV의 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폭스 TV 반입니다. 겁나게 춥습니다, 지금. 아, 일단 오늘 여기 바다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얼마 전에 여기 전복 종태를 방류를 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아기 전복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아기 전복들을 잡아먹는 나쁜 불가사리들을 잡아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지난 12월 12일 날 전복 집회 방류를 했고요. 어린 종패 약 3만마리 3만미를 방류를 했습니다. 저 중계장님하고 중계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앞바다에 이렇게 전복 집회 3만마리를 방류를 했습니다. 어린 전복들이 물속에 잘 안착됐는지 궁금하네요. 춥다. 빨리 들어가 봅시다. 가시죠. Let's go. 자,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벅저벅 걸어서 바위에서 오리발을 신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들어가 보니까 시야가 영 안 좋습니다만 조금만 더 멀리 들어가면 시야가 괜찮아질 겁니다. 일단 시야가 썩 좋지만은 않다는 거, 그리고 제 목소리 또한 좋지 않다는 거. 아, 어제 노래방에서 노래를 너무 불렀더니만 목이 지금 살짝 갔네요. 조금 조용조용하게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야가 영 부었죠. 그래도 좀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괜찮아집니다. 자, 전복들이 잘 붙어 있는가 일단 바닥 쪽으로 한번 훑어보고 있고요. 바닥 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중녀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자, 밑에 볼락들이 있고요. 이런 큰 바위 밑으로 폐어구들, 그물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자, 황금볼락이죠. 황볼들이 놀고 있습니다. 저기 뒤에 보시면 또 그냥 볼락들도 많이 있고요. 여가 이렇게 바위, 큰 바위들이 듬성듬성 아주 멋지게 발달되어 있는 그런 바다입니다. 바다 지형이 이렇게 잘 생겼죠. 자, 이쪽에 보시면 뭐 작은 볼락 치어들도 많고요. 자, 여기 바닥에 보시면 전복 껍데기들하고 보이는데 전복은 과연 어디 있는지. 자, 배가 왔습니다. 다콰의 삼촌이 배를 타고 왔네요. 지나가는 길에 저쪽에 가면 마이딱 해가지고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위 위에서 손뱅이가 한 마리 딱 앉아 있다가 불이 나게 도망을 갑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뭡니까? 볼락이 왜 나오나? 불가사리들이 여기 많이 붙어 있네요. 불가사리 붙어 있는 곳에 보시면 분명히 요놈들 뭔가 잡아먹었을 텐데 지금. 아,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전복, 어린 전복들을 불가사리가 또 잡아먹었네요. 이야, 벌써 잡아먹히고 이거. 자, 일단 해파리도 보이고요. 바위 틈틈이, 이런 틈 속에 전복들이 잘 붙어가지고 잘 살아나야 될 텐데, 일단 전복은 약 한 20% 정도만 살아도 괜찮죠. 자, 황금색 쥐노래미가 산란을 하고 지키는 수컷 쥐노래미죠. 자, 여기 바위 틈에 보시면 여기도 전복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 전복 작은 집회들이 여기 붙어 있죠. 3만 마리를 방류해서 20% 30% 정도니까 약 한 6천에서 9천 마리 정도만 살아도 이건 완전 성공적인 겁니다. 자, 얘들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자라야지 저희가 거천계에서 따서 이제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지는 거죠. 볼락들이 보였고요. 자, 여기 밑에 바위 틈 한번 보세요. 볼락들이 얼마나 살기 좋은 그런 환경입니까?
이야, 좋다, 좋아. 자, 밑에 또 불가사리가 있네요. 잡았다, 요놈. 불가사리. 이 수온이 내려가면서 또 암으로 불가사리들이 수온이 내려가면은 엄청 많이 달라듭니다. 자, 여기 또 있죠. 또 잡아주고요. 불가사리들이 뭐저 어린 전복들이냐, 그냥 쉽게 낼름낼름 잡아먹죠. 저큰 걸로 한번 덮어버리면 어린 전복들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자, 여기 돌 틈에 이런 사이사이에 보시면 전복 집회들이 잘 붙어서 또 나름 열심히 생존을 하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많이 붙어 있죠. 자, 이제 실전이다 하면서 여기서 잘 붙어서 잘 살아남아야 되겠죠. 자, 다행히 이런 바위 틈틈이 잘 붙어 있네요. 자, 보시면 혹돔. 혹돔도 전복 같은 거잘깨 잡아먹고 하니까. 자, 눈썹 문신 필요하신 분은 예쁘지유 포항 장성동에 있는 눈썹 문신 매장인데요. 원장님이 그렇게 예쁘다 하던데, 눈썹 잘하기로 유명한 곳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예쁘지유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또 불가사리가 있는데요. 암으로 불가사리 다리를 한번 보세요. 다리가 6개, 띠용. 불가사리는 다리가 보통은 5개인데, 한 번씩 이렇게 6개 달린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노래미 저 뒤쪽에, 작은 것들이 보이는 게다 혹돔 새끼들이고요. 지노래미는 이렇게 산란해 놓으면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어디 안 가고, 알이 부화할 때까지 계속 지킵니다. 자, 여기에도 암으로 불가사리가 엄청 크네요. 와, 전복 같은 거뭐 그냥 쉽게 잡아먹겠다, 이놈들. 자, 저 암으로 불가사리는 보이는 대로 잡아주고요. 자, 여기도 솜뱅이 한 마리가 쉬고 있다가 돌틈으로 도망가네요. 자, 지금이 12월 맞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와, 무슨 12월에 물고기들이 더 보이죠? 범돔이라든가 자리돔 뭐 이런 따뜻한 물에 사는 애들이 지금 아예 완전히 뭐 적응을 해버리는 건지 그냥 뭐 겨울이고 없습니다. 잘 붙어 살고 있습니다. 볼락도 볼락 뱅에돔 뭐 여기는 뭐 그냥 여름인지 겨울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자, 암으로 불가사리 또한 마리 잡아주고요. 혹돔도 많이 보이네요. 혹돔 큰 녀석들은 진짜 무식할 정도로 혹도 크고 무식한 게막 조개 같은 거다 깨서 막 과작과작 부숴 먹죠. 자, 숨을 좀 고르고요. 자, 다시 한번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골 사이에 보시면 전복 집회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복들이 이거는 소라 밑에도 이렇게 많이 숨어 있네요. 여기 좀큰 전복도 하나 보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많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니 그런데 이게 뭡니까? 반갑다 친구야. 악슈 끄덕끄덕. 자, 이런 쓰레기들은 또 주워줘야겠죠. 쓰레기를 치우고. 자, 여기 내려가서 여러분들 미역도 좀 자라고 있죠. 잘 보세요. 와, 이게 뭡니까? 황전볼락입니다, 여러분들. 황전볼락. 이거 잘 보기 힘든 고기거든요. 그리고 낚시꾼들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그물에도 잘안 잡히고 낚시에도 가끔 올라오는 녀석들이긴 한데 황전볼락입니다. 국내에서 보기 드문 그런 중형 볼락류, 황전볼락, 솜뱅이목 양볼락과 황전볼락입니다. 와, 정말 쏘가리처럼 굉장히 무늬도 멋있고 주둥이 한번 보십시오. 이야, 지금 배가 볼록한 게 아무래도 산란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씨알은 한 4자 정도 돼 보이네요. 엄청 씨알 좋은 황전볼락이. 와, 제가 여기
내려가자마자 탁 얼굴을 내미네요. 정말 오늘은 행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황전볼락을 보여줄 수 있었고요. 저 뒤에 보시면 감성돔이 또 한 마리 어슬렁 어슬렁 오죠. 감성돔도 CR이 약 한 4자 정도 돼 보이네요. 턱걸이 4자 정도 돼 보이네요. 감성돔도 아 4자는 안 돼 보이나 3자 후반 정도 돼 보이는 감성돔도 한 마리 어슬렁 어슬렁 오고 여기는 좀 뭐 볼락이든 저 뱅에돔이든 뭐 고기가 엄청 많네요. 자 여기 야 이제 밖으로 나가는 길에 다시 또 불가사리 보여서 잡아줍니다. 불가사리 야 벌써 이거 뭐 다 퍼먹고 이거 쭉대기만 남았네. 자 이렇게 나가는 길에 또 잡아줍니다. 아니 그런데 이 불가사리는 다리가 4개? 여기 하나 떨어져 있네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허허 신기합니다. 지금 아 여기 문어가 보입니다. 문어 문어하고 불가사리하고 혈투를 벌이다가 문어가 그만 불가사리에 다리는 하나 뜯었지만 쳐맞아가지고 죽어있네요. 아유 안타깝습니다. 자 안 죽었으면 내가 잡아먹을 아 자 이렇게 불가사리 다리 떨어졌죠. 이래도 살아납니다. 절대 죽지 않는 불가살 죽일 수 없다고 해서 불가살입니다. 대단하네요. 자, 저는 이렇게 이제 물 밖으로 나와 봅니다. 자 낚시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바나나 X 어플 까시면 실시간으로 바다 파도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CCTV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있는 지경리의 화면이고요. 요런 식으로 파도 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무료 어플 바나나 X 깔아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물 밖으로 나왔는데요. 불가사리 꺼내고 그러고 저는 멘트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봉다리도 쓰레기도 잘 치워야 되겠죠. 불가사리 정리하고 저는 이만 오늘도 너무 즐겁고 재밌는 물질 했습니다. 다행히 전복들이 잘 있는 것 같네요. 일부 뭐 폐사한 것도 있고 하지만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폭스TV 바니였습니다. 아유 죽어라.